2016년 리우 패럴림픽 대회 전지훈련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애틀랜타 전지훈련 기간은 2016년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8일간입니다. 먼저 애틀랜타 한인회 백이성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인회장 백이성입니다. 저희가 요전까지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고요. 오늘 이후로는 리우 패럴림픽 공개적으로 저희가 이제 행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총 영상하고 미랄하고 조제된 체육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후원을 부탁드리고요. 애틀랜타를 떠나는 31일까지 모든 행사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애틀랜타 체육회 권호석 체육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지아 대한 체육회장 권호석입니다. 이번 2016년 리우 패럴림픽 대회 전지훈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2016년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전지훈련을 애틀랜타에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뜻깊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행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한인회와 조지아 대한체육회와 미랄 선교단 분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전지훈련에 하시는 모든 선수와 스태프들이 8박 9일 동안 애틀랜타에서 잘 입고 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하여 약속을 드리며 간략하게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선수 참가 인원은 65명이며 나머지 스텝 등등에서 110명이 애틀랜타를 8월 23일 대한항공편으로 애틀랜타에 도착을 합니다. 참가 종목은 7개이며 양궁, 유도, 육상, 수영, 조정, 테니스, 탁구입니다. 그리하여 8월 23일 화요일 대한항공편으로 도착하는 아침 10시에 애틀랜타 총영사관, 애틀랜타 한인회, 조지아 대한체육회, 미랄 선교단 임원 및 다른 단체 회장님들이 참석을 하여 환영식을 시작을 하여 24일에는 선수 만찬회가 메리어트 힐튼 호텔에서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총영사관과 대한 장애인 체육회장님이 한국서 들어오시면 8박 9일 동안에 안정하고 좋은 환경에서 전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총영사 애틀랜타 한인회 조지아 체육회 미랄 선교단들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 최대한 도울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하여 약속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날씨가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안전한 전지훈련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미디어의 선교단 천경태 이사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미랄 장애인 선교단을 섬기고 있는 천경태 이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맡아서 할 일은 선수들이 체류하는 동안 통역 관련된 봉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아시는 대로 하계 올림픽이 있고 나서 신체 장애가 있는 그 패럴림픽이 늘 있게 되고, 그 사이에 또 유사한 그 올림픽이 이제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해서 되게 발달 장애나 지적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하게 되는
이런 올림픽이 더불어서 있게 됩니다. 올림픽은 우리 한인들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의 그 붐을 이루기도 하고 민족과 언어와 종교를 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되는데 이번에 그 패럴림픽에 참여하는 우리 선수단을 미랄 장애인 선교단의 자원봉사로 나오는 그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일부 교회에 관계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대학의 학생으로 있는 그 선수단 등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원하는 내역은 24시간 선수들과 같이 있으면서 운동장과 또 오고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선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통역하는 역할 그리고 의무팀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 분들 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팀들 그래서 15명이 분류가 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애틀랜타 지역에 있는 미랄 장애인 선교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장애 사역에 대한 내역들을 충분히 알리고 개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일날 도착하시면 그 환영식을 하시나요? 공항에서 네, 우리가 한인의 임원 한 10명, 체육회 임원 한 10명, 미라 선교단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요. 대규모 환영 행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쿠는 따로 가까운 데서 숙소를 정했나 봐요. 그쵸? 가까운 데가 아니고 그가 제일 그러니까 경기장이 없어가지고 연습 경기장이 숙소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서 할 예정이죠. 근데 지금 탁구 하는 사람들의 숙소는 다른 데로 돼 있어야 돼요. 호텔이 다른 데로 돼 있어요. 그 근처로. 그 근처에. 그러니까 그 말씀드립니다. 네. 메인스테이. 탁구 대 같은 데 경우는 12대를 지금 마련을 했거든요. 여기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표 선수가 쓸만한 진짜 좋은 걸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한인에다가 전량 기부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탁구대. 탁구대를? 네. 10개 중에서, 12개 중에서 4개는 미랄 선교단에서 이렇게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이 탁구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 지원 요청해가지고 4개는 미랄 선교단으로 기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애틀랜타 지역에 우리 한인회하고 공동으로 네. 장애인 탁구단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지만 장애인 스포츠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지금 미랄 선교단을 위주로 하고 있는 그 태권도, 테니스, 또 유소년 축구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탁구를 좀 애드하면서 탁구협회, 우리 한인회, 장애인, 우리 미랄 선교단이 같이 좀 활성화된 장애인 사역의 활동을 좀 펼쳐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영팀도 있지 않나요? 수영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몇 아이들이 그래서 아마 이제 액티비티 차원에서는 미랄 장애인 센터를 위주로 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사실 탁구단은 이게 선수들이 쓰는 거라서 거의 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빌릴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이제 오다를 해서 공수해서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브라질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잘 됐어요. 이제. 뭐 탁구대만 해도 무슨 값이 엄청나게 그걸 이제 여기다 놓고 쓰시네요. 빌려주면서 계속 임대소득을 얻으면 리우 패럴림픽 대회 날짜가 네. 9월 7일부터 9월 18일입니다. 그거는 팜플렛 나와 있지 않나 이게? 그렇죠. 팜플렛 나와 있죠?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패럴림픽 조직위원장 그런 분이 오시나요?
있어요? 그렇죠. 또 장애인 체육회장. 체육회장. 패럴림픽 장애인 회장 김성일 씨죠? 김성일 씨인가? 네, 그렇죠. 네, 네. 영사 만나고 이렇게 한 달 더 됐지. 김성일 장애인 협회 회장, 공군 참모 총장 출신이죠. 자, 더 이상 뭐 질문 없으면은 오늘 기자회견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잘 만들었어요.